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의 이른바 비속어 발언 논란. 자, 이게 강력하게 지금 짜짓게 했다, 또 조작했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따라갔던 풀 기자단의 MBC 카메라 국장이 그 갔다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 보직을 갖고 있던 카메라 국장이 거기에 갈까 하는 생각이 있고, 왜냐하면 이 카메라 국장이라는 보직은 현장에 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이 발언을 옆에서 이렇게 몰래 짜듯이, 그야말로 싱크라고 하는데 카메라에 자연적으로 오디오가 따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카메라의 마이크 말고 카메라 자체에 그 마이크 기능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 오디오가 픽업되는데 그걸 싱크로 땄는데, 대통령의 육성을 싱크로 딴 것. 보통 이런 거는 이제 현장에서의 무슨 상황들, 자, 카메라가 갖다 대는데 마이크를 갖다 댈 겨를이 없이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현상들, 뭐 싸움을 한다거나, 뭐 결투를 벌인다거나, 뭐 폭행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이런 녹취를 쓸 수 없는데, 마치 대통령이 뭐 폭행을 한다거나, 싸움을 한다거나,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MBC 쪽에서 방송을 받은 시간, 그러니까 뉴욕에서 풀 기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이 대표로 찍어가지고 각 방송사에 보내주는데, MBC가 이걸 받은 시간이 22일 새벽 6시 28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첫 방송한 게 7시 7분이었습니다. 첫 방송. 그런데 그 사이에, 자, 9시 33분에, 자, 이, 그, 박홍근 관련해서 이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박홍근 발언이. 그러니까 방송이 나가기 전에 30분이 전에 벌써 이 발언이 박홍근 입에서 나왔다 하는 것은 MBC 아니면은 누가 이걸 알려줬을까? MBC가 아니면. 그런데 오늘 이 박홍근의 해명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그걸 보니까 어디서 들었냐 이렇게 하니까 박홍근은, 자, MBC 보도가 아니라 SNS 동영상을 보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SNS 동영상에서 나왔다. 자, 여러분, 이 SNS 동영상에 누가 이걸 띄웠을까? 그러니까 첫 보도가 MBC가 10시 7분이라고 하는데 SNS 동영상에 나왔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인터넷 뉴스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인터넷 뉴스가 지금 박홍근 대표의 발언을 노컷뉴스와 KBS가 동시에 인터넷 뉴스로 오전 9시 54분에 보도한 것이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시 54분에 보도한 것이 최초다, 이렇게 오늘 MBC의 노동조합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KBS와 노컷에서 9시 54분에 박홍근의 보도를 한 것이 최초인데, 그러면 인터넷에서, SNS에서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SNS에서 누가 거기에 이 액세스를 해독할 것이며, 누가 거기 바이든이라고 해석해가지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방 발언이다. 자, 소리 전문가들도 이걸 해독 불가라고 밝히고 있는데, 숭실대학교 이 교수들도, 배명진 교수가 거기 5명의 이 소리 전문가들과 함께 다 모니터를 해보니까, 아, 이거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 소리는. 그 뒤에 나오는 쪽팔린다 정도는 아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이 XX, 바이든. 그러니까, 자, 여기 말하는 이 XX는, 자, 이 MBC는 이게 미국 의회를 보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은 바이든이 쪽팔린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고, 이 조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박홍근이가 알고 이렇게 우리 대통령이 막말을 했고, 그래서 미국에 크게 결례를 했고 외교적으로 참사를 빚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게 9시 30분 됩니다. 그럼 방송이 10시에 나갔는데, 10시 7분에 나갔는데 그 전에 알았다는 거, 어디서 이걸 알았나, 그래서 MBC하고 유착되지 않았나 라고 하니까 SNS에 보고 알았다. 정말 이건 또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든다고 하더니 진짜로 이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보면, 자, MBC 보도가 아니라 SNS 동영상을 보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SNS 동영상, 여러분 현장에 있는 기자도 이걸 조작해갖고 할 정도고, 자, 소리 전문가들, 일반인들도 이걸 10번, 20번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거기 바이든이 안 나오고 이 XX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어디서 일반 그 SNS 동영상에서 이걸 보고, 자, 이게 바이든이고 이거는 이 XX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보고 말하자면은 한방 먹인 거다, 이렇게 말할
그 SNS가 어딨냐. 그러니까 이 박홍근은 그 SNS가 어딨는 거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급해가지고 다급해가지고 지금 MBC하고 유착됐다고 하는 거를 지금 MBC 노조가 폭로를 하고 하니까 다급해가지고 지금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다가 SNS에서 봤다 이렇게 했는데 자 SNS에 어디서 봤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갔다고 하는 MBC의 이 카메라 기자 이 사람이 카메라의 그 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그런 활동을 했으면 처음부터 이 국장은 이렇게 옆에 있는 거를 찍어가지고 대통령이 말한 걸 몰래 찍어가지고 방송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같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갔을 때는 아예 그 민주당하고 이렇게 묶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미션을 받고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가서 대통령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 대통령 관련된 거를 찍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풀 기자나로 들어간 것도 손을 들고 자기가 가겠다고 자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목적은 마치 파파라치가 유명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몰래 찍으려고 스토킹 하듯이 몰래 찍으려고 하다가 아, 나 걸렸다 이렇게 해서 찍은 것 아닐까. 자, 그러니까 이 MBC 국장도 지금 MBC 노조는 평소에도 왜곡 보도 많이 했다고 MBC 노조가 성명서를 쓴 그 당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평소에도 왜곡하고 문재인 정권의 편파적인 보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에게 또는 이 선거 기간 동안에도 윤석열에게 불리하고 이재명에게 유리한 그런 보도를 많이 했던 카메라 기자라고 성명서에 썼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박모 국장이 간 것도 정말 수상하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보면 이 MBC가 노출된 방송을 보면은 정말 기가 찹니다. 자, 이게 MBC 유튜브 채널에서 보인 건데 자, 카메라 켜진 줄 모르고 이 XX들이 승인한 거 해주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떻게 자, 카메라 켜진 줄도 모르고 아니 대통령의 이 동정을 몰래 카메라처럼 카메라 켜진 줄도 모르고 이렇게 자막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떻게 자 이거 보면 지금 여기 써놓은 카메라 켜진 줄 모르고 이렇게 쓰란 거는 대통령 보고 몰래 우리는 카메라 하는데 자 우리가 카메라 켜진 줄도 모르고 말했지 딱 걸렸다 요런 식으로 지금 발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 이렇게 이 자막을 다른 것 자체부터가 자 발언 다른 매체들에게 자 요게 지금 정말입니다 여기 안 들리지만 우리가 찍어놓은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떻게 요게 답입니다 하고 다른 방송사들에게 빨리 퍼나르라고 준 미션이 아닐까. 어쨌든 지금 MBC와 여기 더불어민주당의 유착 관계가 있다고 강력하게 지금 MBC 제3노조가 이 설명을 했습니다. 성명서를 통해서 빨리 밝혀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는 그걸 SNS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고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SNS 돌아다니는 영상이 없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아니 그 전에 이 동영상을 만드는 주체가 없는데 누가 이걸 만들었으며 누가 그 소리를 이해했으며 누가 그걸 이 XX라고 또는 이걸 바이든이라고 이렇게 이해해서 동영상을 띄웠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홍근이가 딱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지금 이 동영상 사태는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MBC가 합작해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MBC와 그 민주당의 유착관계가 너무나 많았다는 걸 지난번에 검은 유착 사건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이 몰래 녹음해가지고 7시간 45분 서울의 소리가 한 걸 그것도 방송한 것이 MBC 스트레이트였습니다. 그 MBC 스트레이트에 그 방송한 기자가 바로 검은 유착을 맨 처음에 보도했던 그 기자였습니다. 장모 기자. 자 거기다가 MBC 기자다 또 김건희 여사를 추적해가지고 논문을 써준 교수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 차번호 차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했더니 교수는 이사를 가고 이사를 들어온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꼬치꼬치 캐묻다가 하도 이상하니까 어디냐 하니까 경찰서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쭉 추적해보니까 MBC였다. 그런데 그 MBC 기자들이 왜 거기 김건희 여사의 지도교수 집에 전화해가지고 우리는 경찰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급박을 했을까? 지금 이 일련의 상황을 보면 지금 이 MBC는 방송국이 아니라 거대한 공작을 하는 이 기관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언론인이 아니라 언론인의 이름을 달고 다니는 이 당원보다 더 진성 당원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 안에 보면은 그 강령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선 민주노총 안에 한 그 언론 노조가 한 120개 사가 있고 거기서 방송사가 뭐 KBS하고 MBC 이런 그 계열사가 다 들어 있으니까 그걸 중복된 걸 빼버리면 한 5, 60개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언론사 그 노조원들이 한 12,000명 됩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강령에 보면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 한반도에서 핵 폐기. 자, 이런 거를 쭉 내놓고 그 밑에 이 언론 노조,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의 이 강령에 보면은 진보 정당과 연계해서 정치 투쟁을 벌인다. 진보 정당과 연계한다. 그러니까 정치 위원회를 둔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총의 핵심 세력들은 그야말로 이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보다 더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를 뒤집어버리고 파괴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질서를 엎어버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걸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MBC의 유착 관계는 보통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박홍건이가 얼떨결에 지금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도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SNS 봤다고 하는데 SNS 누가 그걸 만들었는지. 그게 만들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SNS를 보고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소리 전문가들도 그게 XX인지, 이 XX인지, 바이든인지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는데. 자, 이게 지금 MBC의 거짓말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거짓말과 MBC의 조작이 결합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국가 권력이 나서서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고 이거 단순하게 방송의 조작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사회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 국가 이익을 해치는 이런 집단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공안사범으로 지금 검찰에서 나서서 적극 수사를 해야 된다 하는 비판 여론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고 또그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